북한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의 별개의 국가로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반도 통일을 찬성하고 환영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고 마음속으로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나라도 있겠죠.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힘을 키우고 역량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 20년 후쯤 통일된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질문을 하나 먼저 던지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지, 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앞에 있는 보드에 적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들어주세요. 네, 통일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생길 것이라고 답한 친구들이 있고요. 또 통일이 되지 않으면은 북한과 다시 전쟁과 같은 비극을 겪을 것이라고 답을 적은 친구도 있고, 아유, 영어로 쓴 답한 친구도 있네요. 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과 또 그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통일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적은 친구도 있고, 북한에는 많은 자원이 있어서 그 자원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고, 아주 재미있는 답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통일된 상태에서 가지면은 더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답도 나왔습니다. 네, 통일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5천 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자랑스러운 한민족이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일 민족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잘 보존해 왔습니다. 남북한이 분단이 잠시 되어 있지만 역사적인 정통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은 이익을 위해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되는 마음 간절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와 같이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분단된,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된 나라는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독일, 베트남, 조금 특수한 예외가 있지만 예멘, 그리고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이 분리되어 있지만 중국과 대만을 우리처럼 서로 체제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분단된 5개 나라 중에서 실질적으로 남북한만이 지금까지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분단된 채 남아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북한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의 별개의 국가로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가이다, 초록색, 우리는 북한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황색. 하나, 둘, 셋. 네, 북한도 하나의 공식적인 국가이다고 답한 학생들이 다수이고요. 또 소수이긴 하지만 또 꽤 적지 않은 숫자의 친구들이 북한은 하나의 공식적인 국가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는 방식은 북한도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식적인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북한이 동시 가입되어 있는 유엔과 마찬가지로 여러 국제기구에는 우리의 체제의 우월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제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편리함 때문에 남북한을 두 개의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 두 번째 방식으로는 우리의 국내법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 얘기는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영토와 이 그 영역은 한반도 전체를 포함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은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해하는 방식, 별개의 국가이다. 두 번째 이해하는 방식, 국가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나 하면요. 저희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해외여행 하신 분들 계시죠? 공항에 나가면은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출입국 사무소, 출국 신고를 하죠. 근데 북한은 아까 선생님이 세 번째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국가이면서도 국가가 아닌. 그래서 저기는 지금도 개성공단에 우리 남한 그 사업하는 분들과 공무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매일 개성을 들어갈 때 출국이 아닌 출경이라는 사인이 있는 게이트를 항상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닌 것도 아니고 국가인 것도 아니고 남북한 사이의 현실적인 관계를 반영한 그런 세 번째 이해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사실 통일이 한 20년 후 2035년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 선생님에게 묻는다라면은 선생님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싸우지 않고 적대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하고 그 약속 아래에서 사회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통합된 경제적으로도 하나의 한반도 경제권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다만 정치적으로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것만은 조금 미루어진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2035년쯤을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통일 비전과 관련되어서 이웃나라들은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반도 통일을 찬성하고 환영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고 마음속으로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나라도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한 주민이 합치면은 인구가 얼마 정도 돼요? 그렇죠. 8천만 명에 가까운 거대한 인구의 여러 세계 예측 기구에 의하면은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는 단숨에 세계 7, 8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천만 인구의 세계 7, 8위권의 거대한 국가가 동북아에 새로 탄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환영하지는 않겠죠. 아까 우리 그 친구의 답변 중에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통일을 하면은 더 좋고 강력한 국가가 될 거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렇게 적었었죠. 네.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대한 인구의 단숨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는데 거기다가 핵무기라는 국제사회 모두가 반대하는 그런 위험한 무기를 가진 한반도의 통일을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볼까요? 네, 선생님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 국가와 세계를 위협하거나 혹은 뭐 겁을 주는 나라가 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뭐 이런 모습의 국가가 되어야만이 모두가 한반도 통일을 환영하고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 2035년쯤에는 통일에 비슷한 혹은 많이 다가가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힘을 키우고 역량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아주 그 훌륭한 전문인이 되고 능력 있는 어른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이 모두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통일을 이루는 그런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